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가 딱 걸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를 버럭내면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나는 장관직을 걸 테니 민주당은 당 간판을 걸어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뭔가 급이 맞아야 뭘 걸든지 캐삭방을 하든지 도박을 하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국회의원급 일개 장관 하나하고 의석수 167석을 가진 수십 년 전통의 제1야당하고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건다면 그땐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요즘에 장관들이 캐삭방하는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윤석열이 대표 선수로 한번 출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원희룡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치기 어린 행동이다. 또는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리가 없어. 이런 생각하시죠? 뭐가 그렇게 구릴까요? 실제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만 찬찬히 살펴보더라도 원래 안에서 김건희 땅으로 가는 변경안이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사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해요. 뭐 일단은 연장이 2km 늘어나고 그리고 사업비가 1000억 원 늘어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걸 실드 친답시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뛰쳐나와서 야 그거 노선 변경해도 사업비 늘어나는 거 140억 원밖에 안 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던데 이게 괴담이고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이미 이 총사업비가 1조 7,600억 원에서 1조 8,6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어난다는 사실은 국토부도 인정한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이 노선을 변경하면서 종점을 변경하면서 터널, 교량 구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공사는 난공사가 되는 거고 사업비는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는 물론이고요. 공사가 끝난 뒤에도 이 공사 기간에는 터널이 늘어나니까 발파 작업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교량을 많이 개통을 하니까 그 파일을 항타한다고 하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막 박잖아요. 교량에. 이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요. 도로를 개통한 이후에도 이 소음 구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죠. 도대체 이 종점에 김건희와 그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걸 빼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노선도 많이 보셨죠? 지난 5월에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노선도인데요. 이 노선도를 보시면 위에 검은색 선이 원안입니다.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이고 아래 빨간색이 김건희 땅으로 가는 이 종점이 변경된 노선이죠. 근데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불긋불긋한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자, 처음부터 쭉 보시면요. 이 빨간색이 변경안입니다. 심지어는 이 다리를 보면 퇴촌 1교, 2교, 3, 4, 5, 6, 7, 8, 9, 10, 퇴촌 11교까지도 나옵니다.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이 노선도를 기준으로 터널과 교량의 수, 그리고 그 길이까지 일일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기 쉽게 만들어놨는데요. 왼쪽이 원래 노선이고 오른쪽이 김건희 땅으로 가는 변경 노선입니다. 근데 원안에 보시면 다리, 교량이 10개였던 게 변경안에는 26개로 늘어나고요. 터널은 11개였던 게 19개로 8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의 교량과 터널 수를 합하면 21개에서 45개로 무려 24개가 늘어납니다. 비율로 따지면 114%나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어서 교량과 터널의 길이를 보면요. 원안의 교량 길이는 3,445m, 그런데 변경안에는 4,5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터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9,600여m에서 13,600여m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초안보다 터널과 교량 길이가 5km나 늘어나고요. 39%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공사는 난공사가 되고요. 사업비는 크게 늘어납니다. 자, 이어서 보여드릴 자료는 지금 보신 이 노선도가 공개된 뒤에 한 달 뒤에 지난 6월에 공개된 자료인데 이게 주민설명회용으로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공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5월에는 없던 자료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비교 검토 결과 표가 하나 들어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당초 노선도에는 없던 원안의 교량과 터널 수가 늘어나요. 왼쪽이 강상면 변경안이고요. 오른쪽이 원래 노선입니다. 근데 변경안은 그대로인데 원안은
당초 노선도에는 없던 터널과 교량이 숫자가 확 늘어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늘어나 있어요. 노선도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 표에서 숫자만 늘어나 있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살펴보니까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서울에 가까운 쪽은 원래 노선하고 변경된 노선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겹치는 부분에서는 이 노선도에서 제외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숫자가 노선도에서는 적게 표시됐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변경하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원안만 이 표에서는 숫자가 늘어나 있어요. 어쨌든 그걸 감안하고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안에서는 교량이 15개였던 게 변경안에서 26개로 11개가 여전히 늘어나고요. 터널도 16개에서 3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는 31개에서 45개로 그 역시 14개가 늘어납니다. 전체 총 연장을 보시면요. 교량은 4,800여 미터에서 4,500여 미터로 오히려 조금 줄어요. 숫자만 엄청나게 늘어나요. 왜냐하면 교량이 변경안에서는 40미터짜리, 50미터짜리, 60미터짜리 이런 작은 교량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터널은 12,000여 미터에서 13,000여 미터로 다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만 보면 45%가 늘어나고요. 연장으로 보면 7%가 여전히 늘어납니다. 노선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 숫자가 2배가 넘게 많이 늘어나고요. 지난 6월에 공개한 이 표를 보더라도 이 터널과 교량 수가 45%나 증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진동 구간을 보더라도 원안이 훨씬 유리해요. 이 표의 왼쪽이 변경안이고 오른쪽이 원안인데 건설 장비가 되는 소음이라든지 또는 다리를 놓을 때 파이를 박는다고 하죠. 그 항타 작업을 하는데도 이 소음이 2배 넘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발파 진동도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난공사가 되고 공사비도 크게 늘어나고 민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도로 공사를 다 완성해서 개통을 한 뒤에는 그러면 어떠냐. 이 운영시 교통소음 초과 구간 숫자를 보면요. 양서면으로 가는 원안의 경우에는 52군데에서 이 교통소음이 초과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주간에 18곳, 야간에 34곳이 나오는데 김건희 땅으로 변경하고 왔더니 주간에 무려 37곳, 야간에 45곳, 합쳐서 주야간 합쳐서 82곳의 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쪽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죠. 방음벽 설치 구간이 30군데가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 국토부 자료 아무리 꼼꼼히 뒤져봐도요. 이 김건희 땅으로 가는 이 변경안이 원안보다 유리한 게 없어요. 환경보전 측면 그거 딱 하나 빼고 나면 전부 다 불리합니다. 난공사지요. 공사비 천억 원 넘게 들죠. 더더군다나 터널 발파하고 교량 항타 작업하느라고 설계 변경하고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억 원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환경 나빠지죠. 소음 민원 많이 발생하죠. 도대체 뭐가 유리한 겁니까? 하나 더 좋은 게 있기는 하네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떼돈 번다. 다 잡아쳐놔야 돼.